자, 우리 6단원이에요, 6단원. 분자를 보는 거예요, 분자 운동.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바뀌나 봐요. 기체의 부피가 바뀌어요. 뭐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바뀌고요. 온도에 따라서도 기체의 부피가 바뀌어요. 압력 볼게요. 단위 넓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뭐예요? 압력이에요. 수직이에요. 힘을 받는 면적분의 뭐예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요게 단위죠. 압력의 단위죠. 그죠? 압력의 크기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이게 압력이 공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압력이 이게 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공식은 분수 형태로 돼 있잖아. 분자가 커지거나, 그지? 분자가 커지거나 분모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겠죠. 그죠? 뭐예요? 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거야. 그죠? 분자가 커지거나 힘을 받는 넓이가 작아지거나. 그죠? 맞아요? 기억했어요.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가 커지거나 하면 압력은 커질 거예요. 알았지? 힘의 크기에 따른 압력의 크기 비교해 볼게요. 힘의 크기예요. 가와 나를 볼게요. 가와 나를 보면 어때요? 똑같은 조건인데 어때요? 이게 많이 들었죠? 꽉 찼죠? 물이 꽉 찼죠? 그거는 뭐예요? 힘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압력이 뭐가 더 컸어요? 뭐가 더 많이 눌렸지? 맞잖아. 이렇게 표시하면 더잘 보이죠? 가보다 나가 더 많이 늘렸잖아요. 그죠? 분자가 더 커진 거죠. 그죠? 힘이 더큰 거예요. 접촉면의 넓이. 접촉면의 넓이가 얘는 이렇게 넓은데, 그지? 맞아? 얘는 요래요. 얘는 접촉면이 이렇게 넓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요래요. 그죠? 그래서 얘가 더 같이 꽉 찼잖아. 힘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얘가 더 많이 눌렸네요, 이만큼. 그지?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만큼 더 눌렸죠?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접촉면의 넓이에 따른, 접촉면의 넓이에 따른 압력의 비교고, 힘의 크기에 따른, 뭐예요? 압력의 비교예요. 힘의, 이두 개는 뭐라고? 힘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 이두 개는 무슨 차이예요? 접촉면의 넓이요. 넓이에 따라서 압력의 크기가 이쪽 게더 컸죠? 그죠? 접촉면의 크기가 작을수록. 접촉면의 넓이가 작을수록 힘의 크기가 클수록 뭐예요? 압력의 크기가 더 컸어요. 그죠? 압력이 작용하는 예를 보도록 하죠. 접촉면의 넓이를 좁혀요. 좁히면 어떻게 됐어? 압력이 커지죠? 못은 어때요, 못은? 야, 못 대가리 보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뾰족해, 안 뾰족해? 이렇게 생긴 못으로 박으면 박히냐? 안 박히지? 접촉면의 넓이를 어떻게? 작게 했지, 그지? 아, 못이구나.
칼날은 어때요? 만약에 칼날이다. 이거는 가위 날이긴 하지만 어때요? 여기를 되게 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잘리잖아. 그지? 맞아요? 또 삽도 어때요? 접촉면이 어때요? 삽, 우리 삽질하는 삽 봤어요? 이런 삽?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날이 칼처럼 되게 얇죠? 맞아요? 그죠? 하이힐 굽, 여자들이 신는 거, 아가씨들이. 우리 엄마들은 안 신잖아. 젊었을 때만 신고, 그지? 왜? 힘드니까. 그거 거의 모처럼 되게 빼죽하죠? 하이힐 굽 요렇죠? 그 뒷굽은 요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게 얇아. 그죠? 이걸로 밟으면 큰일 나죠? 아직도 저 옆에 오강의실 이 앞에가 보면요, 이 앞에가 그 10년, 12년 전에 여자 수학 선생님이 오강의실에서 하이힐을 신고 2년인가 수업을 했는데요, 거기 완전 못 자죽, 못으로 뚫어놓은 것 같아요. 하이힐 자죽이 쫙 났어. 자, 아직도 있어요. 가보세요. 접촉면의 넓이를 넓혀서 압력을 작게 한 거는 트럭의 바퀴. 트럭의 바퀴가 어떠냐? 우리 자전거 바퀴가 요렇다라고 보면, 옆에서 봤을 때. 그죠? 자동차의 바퀴는 어때요? 이래요. 트럭은 완전히 그냥 이게 더 넓어요. 응? 어떤 거는 덤프 트럭은 두 개를 갖다가 댔잖아. 그지? 두 개를 댔잖아. 그러면 어떻게? 압력이 작아져요. 알았죠? 스키, 설피. 우리 설피 알죠? 눈에 빠지지 않는 신발. 보이지? 설피는 뭐라고? 접촉면의 넓이를 넓혀가지고 어떻게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가 뭐라고? 설피예요. 그렇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설피. 알았죠? 눈에 안 빠지는 거야. 응? 왜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와. 1m씩 와. 우리가 갈 수 있나? 이게 꼭 있어야 되겠지? 맞지?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이렇게 오는 거야, 눈이. 너무 많이 오잖아. 이거 빠지고 다닐 수 있겠어? 만약에 여기에 고랑 같은 게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위험하지? 맞지? 위험해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 막혀있단 말이야.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압이라 그래요. 기체압. 기압. 기체 분자가 운동하여 용기벽에 충돌할 때, 용기의 벽에 충돌해요. 용기벽의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기압이라고 해요. 용기 넓이에다가 작용하는 힘이에요. 단위는 따로 정해놓은 게 있겠죠. 압력의 방향하고 크기는 뭐예요? 모든 방향이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조건은 기체의 분자 수가 많을수록, 요 안에서 분자가 막 부딪힐 거 아니냐. 응? 여기 봐봐라.
이게 분자라 그러면 얘네들이 막 분자 막 압력이 커지려면 이 벽에 이게 용기라고 이게 용기잖아요, 그죠? 용기의 벽에 충돌할 때, 그죠? 분자의 수가 이거는 네 개지만 이거는 몇 개? 일곱 개죠. 많을수록 뭐예요? 압력이 증가합니다. 용기의 부피가 작을수록 이게 일곱 개 똑같은데 이게 요만하다고 치면은 그지? 이게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네개 들었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더 커져요.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더 커지나 봐요. 온도가 높으면 힘도 증가한대요. 만약에 이렇게 분자가 많고 부피가 작고 온도가 높으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한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쓸줄 알아야 돼. 이세 개를 다한 번에 쓸줄 알아야 돼. 뭐라고? 분자 수가 많고 부피가 용기의 부피가 작고 온도가 높으면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증가한다. 이 말을 그냥 쫙 써야 돼. 한 줄로. 알겠니? 쓸수 있어야 돼. 이게 왜 자꾸 뽀롱뽀롱거래? 공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면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자 수가 더 많아지겠죠? 분자 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분자 수가 많아지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압력은 증가해서 풍선이 대빵 커진다. 그죠? 요 말을 쓸수 있어야 돼. 알았지? 한글로 쓸수 있어야 돼요. 압력의 우리 정의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단원명이 뭐였어요? 기체 부피가 변화하는데 압력에 의해, 우리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먼저 볼게요.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가의 변화. 압력에 따라서 볼 때는 어떻게 돼? 온도의 영향도 크게 받아요. 아까 온도도 크게 받아요. 알았지? 그래서 온도가 일단 일정하다고 보자.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압력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죠. 그죠? 보일 법칙. 일정한 온도에서 여기가 중요하네요. 헷갈리니까 뭐예요? 온도는 일정하다가 보고, 부피랑 압력은 어떻게 해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 안 돼요. 자,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한다며. 맞아? 해봐봐. 이거 배웠잖아.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감소한다며,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며, 그지? 근데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어떤 숫자로 나와 있다고 쳐봐. 일정하다고 쳐봐. 응? 그럼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지. 맞아? 이거예요. 만약에 가부터 보자, 가. 압력이 P예요. 압력이 P예요. 여기라고 쳐봐. 그때의 부피가 4예요. V는 V예요. V의 4배라는 거야, 4V는. 그지? 나를 볼까요? 압력이, 여기 아까, P 하나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두 배로 증가했어. 그지? 분동을 2P예요. 2P, 두배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부피가
2V가 됐어, 2V. V의 두 배예요. 알았지? 아까 4V였는데. 근데 얘를 4배 했어요. 4P 했더니 V가 됐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해요. 뭐라고? 온도가 여기서는 일정한 거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하고 부피의 곱이에요. 얘랑 얘의 곱이에요. 압력과 부피의 곱. P 곱 4PV가 되죠? 맞아요? 요거는 4PV가 되죠? 맞아? 얘두 개를 곱했을 때얘두 개를 곱하면 얘도 4PV죠? 이게 뭐라고? 이게 보일 법칙을 뜻하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예요? 압력이 이거 봐봐. 여기 볼게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는 거고, 부피가 커지면, 그지?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지?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을 볼게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대요. 경험한 적 있나요? 고무풍선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더 빵빵해져요. 크기가 커지다가 터져요. 아, 그냥 이게 호호 부른 거 말고 에버랜드 같은 데 보면은 피카츄 풍선 같은 거 있잖아. 그지? 틀림없는 거, 그지? 잠수부가 물속에서 내뿜는 공기방울은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대빵 커져요. 왜? 이 봐봐. 여기가 잠수부가 이렇게 있어. 이 되게 깊은 데야. 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올수록 공기방울이 대빵 커진다는 거야. 알았지? 왜? 압력이 위에는 작고 밑에는 클거 아니냐. 맞아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져요. 신발 밑창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를 신고 뛰면 공기주머니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충격을 흡수해요. 나이키 에어네요, 그죠? 리복도 에어 있고, 이거 비싸잖아요. 15만원, 20만원 하잖아요. 20만원. 한번 볼까? 요새 싼 것도 있어서. 옛날 건데. 이거 이 천으로 된 것도 에어가 들었죠? 에어맥스. 여기 공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기 그지? 있죠? 신발 밑창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를 신고 뛰면 공기주머니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충격을 흡수하는 거는 뭐라고? 뭐라고? 보일의 법칙이다. 우리가 알라고 그러는 거는 보일의 법칙이지, 뭐, 어이씨. 나저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여, 그지? 보일의 법칙이다, 이거는. 알았지? 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져? 우리 이 귀가 이렇게 있다. 귓구멍이야. 귓구멍이야. 근데 우리 이 사이에 뭐가 있지?
고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여기 물속에 들어가면 이쪽 안으로 물이 콸콸콸콸 들어가서 뇌 속까지 들어가겠네? 아니요, 아니, 꽉 막혔어요. 그러면 요쪽에 여기는 대기 중 아니야? 대기 중. 맞아? 요쪽에 압력하고 여기에 압력하고 여기에 압력이 같을까?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 준비가 안 됐지. 맞아? 그럼 얘는 높아. 그러면 자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때 이쪽에서 밀거 아니야. 이 고막이 좀 압력을 받을 거 아니냐. 그지? 아픈 거요. 아픈 거요. 물론 여기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외이도라고 있기는 해요. 응? 그런 걸 방지하는데 잘안 돼요. 뜻대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침을 삼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원장님은 귀가 약해가지고요. 비행기 못 타고요. 잠수를 못 해요. 잠수 좀 해봤는데요. 쌍코피가 나요, 바로. 우리 비행기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응?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코어가 없어서. 에이. 잠시만요. 귀가. 귀인두관이군요. 미안해요. 외이도가 아니라. 귀인두관이에요. 그 압력을 조절하려고요. 딴 데랑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압력이 틀릴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귀가 아프다고요. 얘는 귀인두관은 어디랑 연결됐다고? 목구멍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귀 내부에 내부랑 외부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요. 침을 삼키면 괜찮아지는 게 목구멍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알았죠? 귀인두관이구나. 자, 계속 하던 거 하도록 하죠. 우리는 뭐를 봤어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지금 몇 가지를 배웠어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봤어요. 나이키 에어도 보고, 그지? 뭐라고? 귀인두관이라고 그랬어. 귀인두관. 맞죠? 응? 이것도 봤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변화랑 분자 운동 볼게요. 압력이 커져. 압력이 커져.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압력이 커지는 거. 응? 그러면 외부의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겠지. 외부의 압력이죠. 외부야, 외부. 내부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있으면 외부의 압력이 커져. 외부의 압력이 커져. 그죠?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 이게 작아지면, 이게 이렇게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 분자 사이의 거리들이 감소하겠지.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든 게 이렇게 되면 증가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안에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작아지겠지. 맞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충돌 횟수, 이거 아까부터 한 거야. 부피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부피가 감소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해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거리가 감소하는 거야.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는 거야. 이거 다쓸수 있어야 되겠어요? 작아지면, 외부 압력이 요렇다가 갑자기 작아지면, 요러다가 요러면, 부피가 증가하겠죠. 부피가 증가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는 증가하겠죠. 거리가 증가하면 충돌 횟수는 감소하겠죠. 충돌 횟수가 작아지면 압력은 감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밑에 그림 볼까요? 1기압으로 누르고요. 2기압으로 눌러요. 압력은 나가 더큰 거죠? 충돌 횟수가 클 테니까. 그죠? 부피는 가가 크죠? 맞아? 분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멀죠? 그죠? 멀잖아. 충돌 횟수는 나가 그렇죠? 분자의 운동 속도는 같대요. 분자 수도 같아요. 속도는 같은데 가까우니까 충돌 횟수가 큰 거야. 알았지? 속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야. 분자 운동 속도는 같아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변해도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운동 속도는 뭐에서 변해요? 온도에 의해서 변해요. 이렇게 쓰세요. 요것처럼. 요걸 쓰세요. 기체의 분자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변한다. 요걸 써주세요.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 변한다. 늘 하는 얘기지만요, 이 보일 법칙하고요, 샤를 법칙은요, 중간기 고사, 기말고사에 두 문제 이상씩 납니다. 이거 두 문제, 이거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계산 문제, 어려워요. 탐구도 봅니다, 탐구도 봅니다. 주사기에 공기 30ml를 넣고 압력계와 연결했어요. 피스톤을 눌러서 0.5기압씩 압력을 높이면서 이 부피 변화를 볼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건가? 요 바깥에가 이게 봐봐요. 여기 0.5기압인가 보지? 이만큼 바깥쪽 걸로 읽을 때, 그지? 안쪽 거 말고 바깥쪽으로 읽을 때. 요거 한 칸, 이거 봐봐. 요거 한칸 움직였을 때 이게 몇 밀리리터를 눌렀는지 보는 거예요. 요거 한칸 눌렀을 때 여기가 얼마, 그지? 또요 하나 더 밀었을 때 얼마, 요거다 하나 더 밀었을 때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압력계의 눈금 기압이, 그죠? 여기가 0일 때는 공기가 받는 압력은 1기압이에요. 그게 30ml였어요. 그죠? 근데 요게 0.5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0.5를 여기다가 더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랬을 때 부피가 20이었어요, 요걸로. 그지? 20이었어요. 10만큼 줄였어요. 또 1이 되게끔 눌렀어요. 그죠? 1이 여기가 되게끔 눌렀어요. 그죠? 그랬더니 받는 기압은 2기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2기압. 맞아요? 왜? 빵인 상태에서 이만큼을 누른 거니까 1기압이잖아. 빵이 그지? 1기압에서 2가 되죠. 알겠죠? 주사기 속의 공기 부피 변화를 볼게요. 공기가 받는 압력이 2배, 3배가 될때 공기의 부피비는 어떻게 돼? 2분의 1, 3분의 1이 돼. 기체의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예요.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공기가 받는 압력 곱하기 공기의 부피는 일정해요. 아까 뭐예요? 보일 법칙이었죠? 보일 법칙. 요거. 그지? 압력을 우리 P라고 그랬죠? 부피를 V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것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왜? 이거 봐봐. 이거 보자. 얘 곱하기 얘는 뭐예요? 공기가 받는 얘 30이죠? 얘도 30이고, 얘도 30이고, 얘도 30이고, 얘 곱하기 얘다 30이에요. 알겠니? 공기가 받는 압력이 얘가 뭐가 된 거예요? 두 배가 됐죠, 두 배. 1에서 2가 됐던 거는 두 배가 된 거죠. 부피는 어떻게 돼? 반이 됐죠? 맞아요? 얘가 또세 배가 된 거죠. 세 배가 되니까 이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30에서 10이 된 거. 3분의 1이 된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였구나. 요 표가 그럼 시험에도 잘 나오겠네요. 나오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가가 비었네요. 부피비는 어떻게 되니? 이거 쉬워요. 요거 곱하기 요거 60 나와야 돼요. 부위의 법칙이에요. 압력 곱하기 부피 일정해요. 얘도 60이에요. 얘도 60이에요. 얘도 곱해서 60 나와야 돼요. 그죠? 뭐지? 뭐지? 이거와 이거의 사이 값이네요. 대충 20. 60 나와야 되니까 5, 4, 20 떨어져야 되지. 24네요. 맞아요? 24입니다. 3번이에요, 3번.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